이야기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9회차 정혜연입니다. 오늘은 29페이지 오랑캐는 혼인 때 재물을 논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의 풍습이라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혼수 때문에 구박을 받았다 또는 파혼을 했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다. 혼인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대한 일 중의 하나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선택을 상대방의 인격이나 인품, 사랑의 정도를 가늠하여 결정하지 않고 재물이 많고 적음에 비중을 두어 결정을 한다면 이는 자신의 일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정조시대에 영의정을 지낸 정홍순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가 판서의 자리에 있을 때 딸의 혼기가 차서 시집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의 부인은 남편의 위치와 명예에 준하는 만큼 화려한 혼례를 치루어 주기를 원하고 있었으나 정홍순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에 참다 못한 부인은 대감 혹시 딸아이 시집 보내는 일은 잊지 않으셨지요? 있다니 무슨 말이요? 하면서도 대감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혼수 선물은 모두 되돌려 보냈고 심지어 부하들에게는 호통을 쳐서 돌려 보내기까지 하였다. 부인은 대감이 하는 일에 다소 못마땅하여 조심스럽게 항의하자 윗사람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그만큼 아랫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법이요 하고 크게 나무랐다. 그럭저럭 혼사일이 약 2, 3일 앞으로 다가오자 부인은 조바심에 견딜 수가 없어 대감께 이야기하여 천냥어치의 혼수를 장만하기로 다짐을 받아두고 이 일을 대감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그러나 혼수일이 바로 내일이 닥쳐왔는데도 대감이 별다른 변화가 없자 부인은 허겁지겁 책을 읽고 있는 대감께 찾아와 몰아붙이는 것이었다. 아니 대감 도대체 아이 혼례는 치를 생각이 있으신 것인지요? 그제서야 대감은 엄숙하게 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음식을 장만하고 혼례 준비를 하시오 하였다. 부인은 속이 터질 정도였지만 시간도 없고 대감의 표정이 워낙 엄숙하여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부랴부랴 혼수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정작 혼례식은 일반 여염집 혼례보다도 더욱더 간소하고 조촐할 수밖에 없었다. 기대했던 잔치를 구경왔던 손님들은 고사하고 가난함 속에 지내왔던 사위 역시 커다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신부가 옷을 빨아입고 혼례식을 치렀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거기에다가 차린 예물이나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사위에 대한 대접이 부족하기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사위는 분한 마음으로 일체의 처갓집 출입을 삼간 채 노력을 하며 살던 어느 날이었다. 혼례식이 있은 지 3년여의 세월이 지난 뒤 장인인 정홍순 대감으로부터 처가에 다녀가라는 기별이 왔다. 사위는 아내에게 혼자만 다녀오라고 하다가 집안 어른의 타이름을 받고 마지못해 처갓집으로 향했다. 처갓집에 이르자 대감은 사위와 딸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 어디론가 앞장을 서는 것이었다.
얼마를 가다 보니 새로 지은 듯한 기와집을 가리키며, 자, 이만하면 너희 두 식구 외에도 어른을 모실 수 있겠지? 하며 사위와 딸의 눈치를 살폈다. 장인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방마다 간소한 살림이 장만되어 있었고, 곳간에도 양식이 제법 쌓여 있었다. 이를 보고 놀라는 딸과 사위에게 정홍순 대감은 너희가 처음 결혼할 때에 쓰려고 했던 돈 천냥에 그것을 조금 늘리고 보태어 이것을 장만했단다. 그동안 섭섭했겠지만 한때의 체면만 생각하고 그 돈을 없앴다면 지금 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혼인을 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 그리고 그 집안의 법도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집안의 있고 없음과 학벌만을 따지다가 장래에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을 하겠는가? 집안의 풍족함 속에서 성장한 남자는 대부분이 받고 쓰는 습성이 몸에 배어 아끼고 절약하며 극복하는 힘이 부족하여 가산을 지키기 어렵고, 여자는 자기 집안의 부귀함을 자랑하여 남편을 가벼이 여기고 시부모를 업신여기며 커다란 씀씀이가 몸에 배어 있는지라 가정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대장부의 뜻과 기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아내 집안의 재물로 부유해지고 아내 집안의 권세로 귀해지기를 바랄 것이며, 지혜로운 아녀자라면 자신의 능력과 슬기로움으로 가산을 늘려나가는 보람을 찾아야지, 어찌 편안함으로 낭비벌레가 되고자 하겠는가? 29페이지, 오랑캐는 혼인 때 재물을 논한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혜로운 삶을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9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